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,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은 인천시청에 다녀왔습니다. 도심 속의 낭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천시청 광장에 인천의 뜰 국화 전시회가 10월 24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로 만들어진 활짝 피어난 국화꽃이 향기를 품으며 도심 속 가을의 정취를 뽐내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, 연인들과 함께 가을 속 국화 향기를 맡으며 예쁜 추억도 만들고 이번 주말 다녀오시는 것은 어떨까요? 아참! 국화는 관상용으로 기르는 여러 살이 풀러서 9월에서 10월이면 국화꽃이 활짝 펴지요. 국화꽃은 참 다양한 색을 지녔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? 내가 좋아하는 색, 그 중에서 오늘은 국화꽃의 색별로 다른 꽃말을 알아볼까요? 노란색 국화는 짝사랑과 실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보라색 국화는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,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분홍색 국화는요, 절개, 지조, 정조. 빨간색 국화는 진실. 흰색 국화는 성실과 진실. 이러한 꽃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국화꽃이 마음에 드세요? 여러분, 이 가을, 바로 이 10월에 가을의 단풍과 예쁜 꽃을 감상하며 가을의 향기,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.
가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